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정우입니다. 9월 7일 전주시내 투어 볼링인 전주 음악, 영화와 음악이 있는 전주에 헤드윅 영화 상영과 함께 노래를 불러드리게 되었어요. 영화를 모두 상영하신 상황일까요? 네. 재밌게 보셨나요? 네. 요상하죠? 제가 이 영화를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또 왜 여러분과 그걸 또 굳이 함께 보고 싶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들불입니다. 네, 함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영화가 1시간 40분 정도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장의 상영 끝에 들려드릴 수 있는 첫 곡을 고민하다가 들불 여러분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불러드릴 곡은 낡은 괴담입니다. 영화로 인해 전부 만들어졌다 하면은 거짓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영향과 영감을 받은 저의 곡들을 오늘 50분으로 추려보았어요. 네, 특별히 이대로 사라져도 괜찮겠다, 모든 것에 책임 없이 도망치고 싶다 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들어주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낡은 괴담 들려드릴게요.
긴 줄도 모를 거야. 밤새도록 뒤척였지. 행복이란 내 안에 없던 거야. 돌아보길 기다리는 슬픔의 봄은 들리지. 들려드렸습니다. 헤드윅이 워낙 뮤지컬로도 유명해요. 다만 이 영화를 이미 본 적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올랄라, 맞네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좋아하셔요? 아, 저도요. 영화는 막 보고 난 직후에 여러분들이 더 좀 정확하게 감상을 갖고 계실 테니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볼까요?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본 때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예요. 그게 보면 안 돼요. 사실 그 어린아이의 정신건강에 좋은 영화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근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이것도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집에 어머님이 지하철역에서 사온 불법 DVD가 있었어요. 이렇게 구워서 1,000원, 2,000원에 파는, 지금은 모든 문화 작품들을 돈 주고 구매합니다. 근데 이렇게 집에 아무도 없는 저녁에 이거 함부로 보면 안 돼? 라고 한 걸 보고 싶은 거예요. 틀었어요. 그리고 와 무슨 영화지? 무슨 영화지? 하다가 한 시간 반이 훌쩍 지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워낙에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겁게 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고 멋있네. 그러다가 마지막 장면에서 그 어린애가 뭘 한다고 눈물을 좔좔 흘리면서 본 거예요. 아시잖아요. 헤드윅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거리로 무방비하게 나서는 장면에서 되게 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으나 그 영화를 보던 순간이 저에게 되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줬어요. 물론 많은 나쁜 영향도 가져다 줬고요. 자기 파괴적인 구간들이 또 있잖아요, 주인공에게.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음악에 또 이 노래를 들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충동 1분이라는 곡입니다.
설명 없이 들려드릴게요. 이 곡을 바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꼬구마는 그 이후에 어떤 격변을 겪었느냐. 사춘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렬하게 질풍노도의 시기가 몰아쳤는데요. 제가 갖고 있는 공포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 둘이 되어도 외로울 수 있구나. 난 내가 지금 혼자이기 때문에 되게 나 자신이 이상하고 쓸쓸하고 심심하고 재미없는 사람 같은데 누구 하나를 찾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외로움일 수 있겠다. 나는 그렇다면 이 고독과 무얼 아 대체 무얼하며 싸우며 살아가야 되나? 놀랍게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다 피곤하고 재미없고 뭔가 영화에서의 헤드윅처럼 폭발적으로 나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드러내고 싶고
정말 종류별의 욕망과 싸웠던 거죠. 그리고 되게 결과적으로 고립됐어요.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그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결국은 누군가를 고르는 행동을 만들더라고요. 뭐 헤드윅과 같이 자신의 뭐 역사와 자신의 모든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만 이해받고 싶어 하지도, 그리고 누군가에게 선뜻 본인이 뭐 날카롭고 외로운 만큼 기대지도 못하고. 말이 기네요. 저는 그때부터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삶, 외로워도 살아갈 수 있는 삶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물론 아직도 해답은 찾지 못했으나, 다만 이따가 공연의 끝에도 말씀드릴 이야기들처럼 계속해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살아가고 싶다는 말을 해야만 하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라는 곡입니다. 눈물과 눈물도 눈물뿐인 세상에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 몫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나에게 남은 몫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노래를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얼 열리기 하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들려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다음 노래를 부를까 해요. 제가 오랜만에 부르는 노래이고요. 역시 왜 살아가며 자꾸 사랑이란 단어를 말하게 되는지, 왜 난 자꾸 몸부림을 치며 뭔가를 입 밖으로 꺼내놓게 되는지, 그런 고민이 담겨있는 곡입니다. 연가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널 안고 그 무렵을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눈 감지 말고 붙입니다. 떨어진 마음도 춥습니다. 당신 좋은 사람이 아니래도 나멋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놈마 같은 우리 여미입니다. 떨어진 마음도 붙입니다. 그대 힘든 사람이라도 나는 곁에 앉아라. 이제 널 안고 그 무렵을 내려놓고 어깨에 힘을 풀고 숨 들이마시고 비에 너무 얌전하지 않나? 이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죠. 다만 이 노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유에는 분명 저는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은 진짜 웃겨요. 헤드윅이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는 발언인데 사랑이 정말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미워하고 욕하고 막 밟고 침뱉고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를 돌이켜보면 사실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싶었던 것 외에는 저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고 싶었지 않았을까? 그게 힘들어서 자꾸 무언가를 말하고 나아가고
그러다가 또 뒷걸음질 쳤다가 그런 것 아니었을까? 하여간 그런 의미에서 나도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다정한 성격은 아닌데 어쩌다가 사랑에 관한 노래를 많이 쓰게 되었을까? 그런 흐름으로 연가까지 들려드리게 되었어요. 이어서 들려드릴 곡은 클라우드 쿠쿠랜드라는 곡입니다. 작년 정규를 발매하던 때그 정규 앨범의 타이틀을 맡고 있는 곡이고요.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쿠쿠랜드입니다. 뛰어나가 보겠어 하는 곡이 크랙이라는 노래거든요. 그말 없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딘가로 달려나갔던 경험 혹은 달려나가지 못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들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불러드리겠습니다.
크랙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 엘리베이터에 팝콘 할인 내용이 붙어있던데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뭐 보셨어요? 시내... 아 맞는 것 같은데? 맞죠? 그 티켓이 있는 분들은 1,500원 팝콘을 할인해 준다고 엘리베이터에 붙어 있었거든요. 다들 이 시간에 밥은 먹고 오셨을지 팝콘이라도 좀 알뜰하게 드셨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을 하며 대기실에서 시간을 기약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이발매 곡입니다. 크라임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어요. 어쨌거나 나 자신을 알기 위해 그로부터 또 누군가를 알아가기 위해 살아가는 일은 가끔 되게 죄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쉽게 사라져도 되는 일인데 어쩌면 세상은 이런 내가 쉽게 사라지길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 힘을 내서 나아간다는 행위 자체가 하면 안 될 짓처럼 느껴지는 때가 종종 있어요. 되게 흥미롭게도요. 근데 그래도 나는 나와 비슷한 온도로 비슷한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비슷한 것을 보며 살아가는 너와는 그런 범법을 저지를 준비가 돼 있다. 재밌을 것 같지 않니? 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크라임 들려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돌아갈게요. So we born.